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우 덥고 습하고 날씨가 아 어우 더워. 아 제가 이 공구통 예 들고 나타났는데 웬 공구통이 하실 거예요. 예 바로 부산소동이 러브하우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또 거들어 드려야죠. 예 또 보라고 또 일꾼 아니겠습니까? 사랑꾼이고 예 거들어 드려야죠. 아 집 꽂히러 가시죠. 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예 좀 힘들기도 하고. 아 또 오르막이네 또. 바쁘게 살아가느라 미처 몰랐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나선 사람들. 낡은 집이 사랑으로 가득한 러브하우스로 탈바꿈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보시죠. 아 여기서 소리가 났구나. 아이고 고생들 하시네. 아유 앉으세요. 아유. 아니다. 아니 맞다니까요. 아 왜? 제가 회의를 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여기 집 꽂힌다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공사 현장입니다. 아 여기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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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사랑의 나눔 그 집 꽂히기. 예. 예. 아 여기. 집을 가꾸려면 먼저 오랜 흔적들을 치워야겠죠. 여기 저기 널려 있는 쓰레기도 치우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도 닦아냅니다. 어우.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지요. 곰팡이가 핀 벽지부터 낡은 장판까지 싹 다 뜯어버립니다. 다들 고생이 많아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 네, 오늘 저희 세정나눔재단에서 부산시 친절유공기사회 회원분들과 함께 사랑의 나눔 집꽃추지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뭐 어떤 특별한 뭐 이벤트 뭐 기념일인가요? 네, 오늘이 벌써 300호 점이거든요. 네? 300호 집이거든요. 300호? 네네.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저희가 2008년도부터 매년 한 15채 정도 네, 그렇게 한 달에 한두 채씩 지금 지원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그게 300호가 되었네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활동은 1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홀몸 어르신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안락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뜻 깊은 활동에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2012년부터는 부산시 유공 친절 기사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곰팡이부터 거미줄에 와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셨구나 어르신이. 곰팡이 쓸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 벽지 석기도 먹고 하는 이 벽지를 지금 제거하는 중입니다. 저도 우리 부라부를 대표해서 뜻깊은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한땀한땀 열심히 벽지를 제거해 보는데요. 어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제일 높은 곳에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네, 안 힘듭니다. 안 힘듭니까? 제 목소리가 힘든 목소리 같은데요, 지금. 아니요. 힘드지 않습니까? 안 힘듭니까? 네. 네. 벌써 저는 옷이 다 젖었거든요. 예. 네. 힘든 대상이 전혀 없네요. 예. 네. 선배님, 이런 봉사활동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네, 오늘 처음입니다. 오늘 처음이십니까? 네. 그럼 선배가 아니라 저 동기네요. 반갑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 선배인 줄 알았지. 너무 여기까지만. 열악한 환경에 사는 힘들고 거친 일이지만 현장은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 오전 내내 진행한 집 비우기 작업. 어때요? 깨끗해진 것 같죠? 집을 비웠다면 이제는 새 것으로 채울 차례에 분위기를 화사하게 해줄 새하얀 벽지도 바르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가운데. 장난 치면 안 되니까. 가운데요. 조금 서툴긴 하지만 벽지도 한번 발라봤습니다. 이게 은근히 성취감이 생기더라고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전기 작업까지 꼼꼼하게 손보는 이분들 전문가 포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어떻게 뭐 전문 분야 이게 오늘 참여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친절 기사들입니다. 친절 기사들. 부산시 버스 기사들로 이루어진 친절 기사인데 그 중에서. 봉사에 취미가 있고 또 재능이 있는 친구들 봉사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이제 휴무를 반납하고 지금 다 이게 모인 거죠. 아 대단하십니다. 또 소외 계층에 우리가 함으로써 또 어떤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 걸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열심히 해야 된다. 또 우리는 밥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을 알기에 더욱더 신경 써서 청소까지 하는데요. 그렇게 러브하스가 완성되어 갑니다. 잠깐 갑니다. 아휴, 아니 좀 받아주세요.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벽면을 완성했으니 이제는 마무리 단계 장판을 깔아주는데요. 길이 잘 맞춰 빈틈없이 꼼꼼하게 바닥을 채워주고요. 먼지 한 톨 남지 않게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으면 끝! 와,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땀이 흠뻑 젖은 거 보세요. 날도 더운데 많이 힘드셨죠? 일하면 앉아, 집에 가면 앉아. 재밌게 원하다. 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환경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좀 많이 놀랬고, 이게 또 사회의 전환이 되고 부산시나 뭐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드디어 완성된 러브하우스를 공개합니다. 정말 깔끔하고 화사해졌죠? 집안 곳곳에서 따뜻한 마음, 정성을 담은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싱크대 해주면 될까요? 새로 가야 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 네. 네. 지금 딱 어떻습니까 지금 기분이? 기분 좀 좋지. 새롭게 단장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혹여나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는데요. 네, 바로 병이다. 아, 병이네. 여기서 딱 에어컨 한 대만 다 바람 시원한 바람 촥 나가면은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에어컨 그러면 에어컨 한 저기 아유 그러면 좀 공기청정 기능 같이 돼 있는 걸로 꼭 해드려야 돼요. 아 그러면 회장님 아 대표님께서요 많이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아 제가 좀 네. 박사실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예? 네? 아, 그래요. 예? 아, 여러분 덕분에 편하게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담배도 안 붙기고 이제. 담배 조심해. 담배는 약속. 저 아, 약속. 진짜 약속. 그럴 겁니다. 약속이에요, 진짜. 예? 네?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을 살피고 돕는 사람들, 이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300번째 러브하우스가 탄생했습니다. 자, 지난 세월의 흔적과 그리고 시간의 따뜻하고 예 정성스러운 노력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바꿔졌습니다. 꿈과 희망의 보금자리 프로젝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오늘이 바로 300호! 앞으로 어떡해요? 쭉! 이웃의 힘듦을 지나치지 않고 모두가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 꿈과 희망이 가득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앞으로 계속됩니다. 큰 꿈은 깨진 조각도 크다. 저의 좌우명입니다. 제 꿈인 메이저리그를 향해 오늘도 한 발짝 나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고등학교 야구부 3학년 투수 정우주입니다. 약간 이제 세상을 찾아다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나에게 남는 게 없고 결국엔 본전도 못 찾았다. 다음에 이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기도 남양주 쪽에 살다가 학교도 이제 서울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전주로 전학 오게 되면서 제 엄마랑 아빠랑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시 20분까지 수업 받고 이제 점심 먹고 바로 이제 운동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현대 문화 작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시나 현대 소설을 찾고 아버지는 야구 쪽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리틀 야구단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는 이제 야수를 같이 병행했는데 제가 투수를 잘해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이제 타자 쪽에 재능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투수로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투수했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주 갑시다. 작품은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작품을 골랐고 그 이유는 이제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 못한 채 타인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과정이 약간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을 약간 묘사하는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야구를 하면서 타인을 시기해 본 적이 있어요? 시기하기보다는 이제 라이벌 같은 그런 의식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최대 라이벌입니까? 저는 제 자신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야구를 하면 좀 기량이 발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많은 학교 알아보다가 뭐 감독님께서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 오면은 뭐 야구도 많이 놀 수 있고 기숙사다 보니까 야구에만 몰입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멀어도 전주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포근한 팀이라고 좀 느꼈고 아무래도 기숙사다 보니까 팀워크도 좋고 애들끼리 잘 뭉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빈마도 기분이 훨씬 더 좋아. 이제 정우주 선수가 서울에서부터 뭐 강한 공을 던지고 있다는 선수인지는 알고 있었고 또 주위에서 평이 좋아서 올해 우리 팀이 되게 야수층도 두껍고 선수층이 두꺼운데 확실한 에이스 투수가 한 명이 있으면 전국대회에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팀의 염원이지만 또 전라북도 내에서도 우승 전주고가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우승하고 싶어서 꼭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화이팅! 고생했어요, 우주야. 뭐 먹을래? 뭐 삼겹살? 네, 삼겹살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저희 삼겹살 주십시오. 네. 다 올려버릴까? 예. 거의 다 익은 것 같다, 이거. 맛있게 잘 구워졌네. 이제 먹자, 이제. 먹겠습니다. 여기 와서 제일 힘들었을 때 언제예요? 전학 보고 나서 첫 달이랑 두 번째 달까지 좋은 것 같아요. 적응이 안 돼서? 중학교 2학년 때 야구를 잘 못해가지고 한번 그만둘까 하고 아버님이 먼저 권유를 하셨는데 제가 계속 하겠다고 해서 그날 삼겹살을 구우면서 아버님이랑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맛보단 추억이나 그런 게 삼겹살 하면 자주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 솔로코드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이 네가 늘 거라고 예상했니? 예. 야구를 못했을 때도 느낌이 나중에는 꼭 성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뭔가 있었습니다. 야구를 못했을 때도 뭔가 있었습니다, 느낌이. 좀 사무라고 비교한다 생각하면 보물성 같은 친구입니다. 아마 우주가 저희한테 우승이라는 보물을 갖다주지 않을까. 우리나라 선수 중에 뭐 대단한 선수로 아마 성장하지 않을까. 전 직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시합 때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무기가 직구라고 생각하는데 삼겹살도 이제 제가 힘들 때나 많이 좀 우울할 때 자주 즐겨 먹는 그런 음식 같아가지고 그래서 직구라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네. 이제 또 가서 또 해야지. 네. 이제 야간도 가자. 가자.
제 커리어에서 고등학교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남기고 싶어서 전주 넘어오고 나서 살 찌고 웨이트하면서 근력도 붙으니까 밸런스도 잡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43까지 나왔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50까지 나왔고 3학년 돼서 이제 56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타자 들어서기 전에 이제 공격 딱 시작할 때 마운드에서 한 발짝 뺀 다음에 모자 벗고 심호흡하는 게 제 루틴인 것 같습니다. 저의 장점은 마운드에서 이러나 저희 팀 수비를 좀 편하게 하는 그런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성실하고 이렇게 남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엄마 딴 데 죽는 줄 알았어. 고생했어.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에이스는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고 이제 그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게 한 팀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프로가 돼서 또 만약에 미국에 진출한다면 거기서도 한 팀 에이스를 맡고 싶기 때문에 저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합니다. 부상이 오면 이제 슬럼프도 오고 이제 기량이 완전 바닥난다고 봐야 해서 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치지 않게. 요즘에는 이제 힘들어도 뭐 하기 싫어도 계속 함께 해야 하니까 친구 같은 그런 일단은 국내 드래프트에서 일본으로 받고 꼭 이루고 싶은 거는 메이저리그가 제 목표이고 우주가 이제 좀 넓고 좀 지혜롭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할머니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좀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아 우주 진짜 착하고 귀여우니까 좋게 봐주십시오. 잘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재밌고 예. 진짜 은근 친절하기도 하면서 슬플 때 위로해주고 우주 형 꼭 전체 1번 받아서 저한테 장비 좀 많이 사주십시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인성적으로 실력적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체가 저한테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고 아빠의 정성이 깃든 음식 같아서 기대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행복 가득 요리 교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로컬 푸드에서 장을 봐서 이제 음식을 만들 건데요. 로컬 푸드에서 장을 보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좋은 재료에서 좋은 맛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이치. 요리 교실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건강 먹거리를 손수 고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가사 분담을 통한 가정 내 양성평등 기조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가사 분담 중에서도 특히 가장 안 되는 부분인 요리 부분을 남성분들이 조금 맡아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 이제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저탄소 식생활을 또 배워보는 그런 것까지 융합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탄소 발자국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 탄소 발자국은 이 우리가 먹는 이 식재료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고 오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우리 가까이 여수에서 오는 식재료가 훨씬 연료를 적게 사용해서 탄소 발자국도 적겠죠. 우리의 밥상 위에 올라가는 식재료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확인하며 손수 고르는 시간. 아이들만큼이나 아빠들에게도 특별한 경험, 기대 가득, 설렘 가득입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애들이랑 같이 직접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좀 기대되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요리를 아예 해본 적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고, 자기네들이 만든 요리를 가지고 엄마한테도 가서 또 자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종훈아, 당근 살 때 여기 꼭지를 잘 보고 사야 되는데. 자, 목표도 생겼으니 더욱더 꼼꼼하게 재료를 골라볼까요? 평소 바쁜 모습과 달리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며 집중해주는 아빠 덕분에 더욱 신난 아이들입니다. 아빠랑 이렇게 장 보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오랜만에 아빠랑 같이 장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채식재료가 오는 과정, 예, 연료를 소비하는 과정을 이게 저탄소 운동에 이것도 동참이 되는구나, 이걸 많이 깨달았고, 예, 이제 그걸 실천을 이제 해야 되니까 되도록 여수 특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수 고른 식재료를 이용하는 만큼 더욱 특별한 요리가 완성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빠와 함께 만들어 볼 요리는 어떤 걸까요? 오늘의 요리 주제는 감자입니다. 그래서 감자가 들어가는 요리 두 가지와 우리 엄마를 위해, 오늘은 참석하지 않은 엄마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엄마를 위해 숨겨둔 실력을 발휘하는 아빠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요리사, 아이들과 함께하니 더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요. 아빠 요리하는 모습 처음 봤는데 너무 멋졌어요. 재료 손질을 마친 다음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봅니다. 제가 나눠드린 소스볼 보시면 식용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요리를 완성해가는데요. 아이들의 즐거운 모습에 아빠도 웃음꽃 가득. 저는 평소에 음식을 전혀 하지를 않아가지고 어떤 것들은 다 새로운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다음 주에 또 하자고 난리네요. 자, 하나씩 해서 누나가 옆에서 그렇지 잘한다. 계란을 이렇게? 계란 슬라이스?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 교실을 통해 요리가 엄마만의 역할이 아니라는 걸 배우며 양성평등 가치관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냥 아빠랑 요리하는 게 신기하고 이렇게 커서 해보니까 재밌어요. 두 번째 요리는 미역국인데요. 아빠와 아이들 이제 손발이 척척입니다. 사랑스러운 이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덩달아 엄마들도 분주해지는데요. 애기 아빠가 또 열심히 하기도 하고 애기도 또 되게 재밌어해가지고 되게 재밌고 보는 맛이 있네요.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단은 요리에서 끝나는 게 아닌데요.
설거지할 때도 저탄소 친환경을 실천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모두가 다 카드 한 장 정도의 세제를 먹게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위험을 덜 수 있고요. 또 집에서 쓰시는 화학적인 수세미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가족의 입에서도 없어지는 거지만 크게 보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지구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안전한 설거지법입니다. 친환경 설거지를 실천하는 가장 손쉽고도 간단한 방법. 저탄소 고체 비누와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는 건데요.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뭐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상품에 비해서 뭐 세정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뭐 기회가 되면은 저도 이거 저탄소 소재로 한번 계속 쓸 생각입니다. 드디어 완성된 요리 정말 먹음직스럽죠. 계란 맛있어?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 그것도 직접 만든 요리니 그 맛 말해 뭐 하겠어요. 맛있는 아빠의 요리 앞으로 기대해봐도 되겠죠? 아까 전에 김밥 만든 그거 치즈 맛만 나고 맛있었어요. 음식의 재료는 어디서 오는지, 이건 어떻게 익히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서 또 하나의 요리가 완성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요. 스스로 이제 나중에 스스로 또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역량을 또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네. 즐겁게 요리를 만들어 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아빠와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 뼘 더 건강하게 성장하겠죠. 여기 중산간 동로에 탐방 왔습니다. 여기는 부자읍 송당리. 오름도 굉장히 많고요. 너무 이쁜 동네죠. 1만 8천 신들의 고향이자 초록의 숲이 살아 숨쉬는 마을 송당마을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송당마을을 가로지르며 이곳의 맛과 멋을 책임지고 있는 중산간 동로로 출발해봅니다. 자, 선생님 소개할게요. 첫 번째 소개드릴 곳은 이곳입니다. 정말 이쁜 거리가 있는 이 부자읍 송당리에 왔는데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먹고 시작해야죠. 여기는 정말 맛집. 현지인들도 많이 찾고 관광객분들도 많이 찾는 그곳이에요. 이곳은 관광객은 물론 제주도민에게 인기 있는 맛집 중 한 곳인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바로 우럭 정식입니다. 무슨 정식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궁금하시다고요? 그 인기 비결은 바로 이것! 우럭 튀김에 있습니다. 두툼하고 싱싱한 우럭을 흉으로 튀겨내 바삭함을 더해주고 짭조름한 간장 소스로 간을 더해주면 누구나 좋아할 우럭 튀김 완성! 우와! 우와! 자, 골라 드시다가 안 잘린 거는 잘라 드셔야 되고. 아니, 사장님 박력이 넘치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정식입니다. 야, 이게 우럭. 우럭을 어떻게 튀길 생각을 하셨습니까? 해 먹다 보니까 맛있어? 생각이 나가지고. 보통 우럭 하면 조림도 있고 회도 있고 탕도 있고 보통 이렇게 먹잖아요. 많이 그렇게 해 먹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튀겨버렸어. 그게 됐어요. 원래 튀김을 좋아하세요? 아, 좋죠. 아이고, 야, 그러면 이 우럭 튀김, 우럭 조림, 우럭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럭 정식인데
이걸 먹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네. 아까 이게 살짝 들으니까 네. 큰 가시만 빼서 다 드세요 이렇게 하는데 가운데 보시면 네. 드시다 가운데 보시면 굵은 뼈 있어요. 아 굵은 뼈. 네 굵은 뼈. 네. 그거를 이제 그것만 골라내고 드시면 돼요. 야 요런 네. 굵은 거. 그거. 요런 굵은 뼈만 그러면 골라내시고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을까요? 아무래도 머리 바로 밑에. 아 뭐? 그렇지 아가미 딱 붙을 때 그 볼살. 네. 뭐 요런 거. 네, 맛있어. 요런 느낌. 저 오세요. 먹어볼게요. 어떠세요? 야, 고소하다. 고소한 맛이 나죠. 네. 그런데 이게 튀겼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이제 촉촉한 느낌도 있어. 아, 그렇지. 아, 뭔가 코다리 조림 같은 느낌도 있고. 와 고소하네요. 비린내 맛도 하나도 없고. 비린내는 전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편안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많이 드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이게 양파를 보통 우리가 요리를 하면 양파를 푹 익혀가지고 달달한 맛이 나오게 이렇게 양파를 익히는데 거의 생양파예요. 생양파. 와 이거 독특하네.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양파가 굉장히 많으니까 양념이 좀 강렬해 보일 것 같아도 씹다 보니까 슴슴해져요. 거기에다가 생선에서 나오는 그 고소한 기름 있잖아요. 이거랑 섞이면 또 더욱 순수한 맛이 나는 거죠. 우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우럭튀김의 매력은 바로 소리를 들려드릴까? 와. 너무 고소해. 정말로 정말 밥을 부르는 맛이더라고요. 왜 우럭튀김이 아닌 우럭 정식을 메뉴로 해두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 그릇도 양념을 다 넣어. 맛있는 건 이렇게 비벼줘야 더 맛있다는 사실. 한국인이라면 자질감 공감하시죠? 사실 여기가 맛집이라고 해서 줄 서서 들어간 곳이었거든요. 저 좌영국 한 줄 평하겠습니다. 도민인 좌 선생도 한 시간은 줄 설 수 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이번 장마가 유난히 더 길게 느껴지는 건 저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오락가락하는 비 탓에 제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구경도 잘 못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비가 안 오는 날도 좋지만 비 오는 날 더 좋은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구좌읍 부상관 동네의 한 카페입니다. 여러분, 이곳 중상관 동로에 비가 오면 오를 만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어요. 정말 저의 텐션이 이렇게 부드러우시네요. 이곳이 유명한 이유가 단순히 풍경만은 아니겠죠. 바삭한 귤피로 제주의 향이 더해진 이 집만의 시그니처 커피를 소개합니다. 커피를 먹는데 귤이 씹히네요. 야, 이거 독특한데? 밑에 귤피가 씹혀. 비 오는 날 상큼한 시그니처 커피와 함께 몽환적인 제주의 숲을 느낄 수 있는 곳. Moça do corpo dourado do sol de Ipanema, o seu balançar. 덕분에 제가 이날 인생샷 그대로 찍었잖아요. 커피 한잔 참 먹으면서 이 비를 느끼는 그 멍 때리는 그거 좋잖아요. 와서 책을 좀 읽어도 괜찮을 것 같고 너무 분위기 있습니다. 이 포토존이 대단하네요. 불쾌지수 높은 장마 기간 운치 있는 이곳에서 또 다른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비바람도 저의 열정을 막을 순 없죠. 다음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송당에서 나는 건강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 바로 송당 상회인데요. 2017년도부터 운영해온 송당 마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비자시아, 동백, 오일 등 다양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송당에 왔는데 먹기만 하고 갈 순 없잖아요. 이 송당의 자연이 싹 모여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여기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당 상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나는 뭐 자연 식품 같은 것도 팔고 나물 뭐 그런 것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지금 다양한 제품들이 막 있는 것 같은데 아몬드 도토리 이건 뭔가요? 이거 비자우다. 비자? 예. 강우량이 많고 직사일광이 강해 비자나무가 성장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 송당리. 송당리에는 최대 규모의 비자나무 숲인 비자림도 위치해 있는데요. 예, 비자 열매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이게 비자 씨앗이에요, 이게. 와, 그러면 이걸 이건 그냥 아몬드 먹듯이 먹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껍질에 이거 영 깡내 먹으면 됩니다. 이거. 아, 이렇게? 예, 이빨로 해도 되고 손으로 영 깡 먹어도 되고. 우와. 기름 짜네. 아, 기름 해네. 짜가지고. 예. 어, 뭔가 땅콩처럼 아몬드 같기도 하고. 뭔가 바삭바삭한 느낌은 아닌데. 예. 고소합니다. 아, 여기서 기름을 빼요. 예. 이제 옛날에는 막 약 어서나 쓰기에는 막 아, 약으로. 예, 그런 식으로 했네. 많이 먹으신데 이제는 요게 이제 화장품 원료로 들어갑니다. 아, 화장품 원료로 이게 제주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쪽에 송당이 다 나오는 거래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판매도 하시고. 예. 저희가 송당 상회라고 해 가지고 저희 분여회 회원을 저기 위주로 해서 이걸 운영했을 때 경희신데 네. 이제는 이제 그것도 좀 한계가 있고 해가지고 마을하고 같이 행은행에 마을에서 이제 같이 전부 다 이제는 회원이 더 많이 늘어나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제 회원을 늘려갖고 이제 마을에서 운영했습니다. 마을에서 예. 수익사업도 늘어나고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마을 청년들도 좀 많이 이렇게 뭐 유입도 예. 되고 맞습니다. 마을 기업으로 몸집을 더욱 키워 송당 마을과 송당 마을의 특산물을 알리고 있는 송당 상회. 제주도 내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면서 마을 알리기에 더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신하들의 시작점이자 초록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송당리. 기다림도 여유로 다가오는 이곳이라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모든 곳이 낭만 넘칠 것 같은데요. 낭만 가득한 송당리에서 여러분만의 여유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왔어요. 그리고 백팩 하나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물품 하나씩 주시고 생수 꼭 챙기십시오. 우와, 엄청 많이 주시네요. 사이즈 있고요. 모자, 뭐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우산. 우산이네요. 비 올 때 대비해서 우산도 주시고. 백팩도 받았어요. 치유 둘레길이 있다고 해서 평소에 뭐 관심이 좀 많고 걷기 운동을 평소에 잘 안 하니까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걸어보면서 치유도 한번 느껴보려고 왔습니다. 코리아 둘레길 활성화 사업으로 이 아름다운 고성의 33코스, 31코스를 적극 홍보하고자 봄 팸투어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팸투어 구성원을 살펴보면 SNS 기자단, 파워 블로그, 유튜버, 여행사 대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 국민이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허리는 쭉 펴시고 가슴 들고 전방은 약 한 15도 정도로 하시면서 찍고 미세요. 밀면서 발이 나옵니다. 발 뒤꿈치 중앙 발가락 하나 둘 셋. 처음 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숙지가 않아서 좀 어려웠고 지금 걷기 위해서 저희가 스트레칭을 해봤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했던 때보다 훨씬 몸도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코리아 둘레길 고마워. 아, 여기 경치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바다 네. 냄새도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미 소리 너무 좋아요. 자연에 오니까 저절로 치유가 되는 느낌이네요. 고성은 처음 오세요? 아니, 고성은 자주 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원래 걷는 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해서 사실은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참여했는데 기대 이상입니다. 와,
방송 처음 와봤는데요. 수도권에서는 못 보았던 그런 절경이고 확실히 이 고성만의 매력이 확실히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슴 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저 바닷물에 전부 다 쏟아버려. 자, 시작! 아~ 망망대해라고 하잖아요. 또 그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가볍게 느껴져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무거웠던 나의 스트레스가 다 이렇게 분해되고 분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힐링이 되고 너무 좋네요. 그냥 땀이 나면 또 난 대로 내 겉모습을 지금은 잠시 좀 신경 쓰지 않으시고 내버려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무르시며 의도치 않아도 마시는 호흡에 내 편안함에 내 몸에 머무르게 하시고 눈을 서서히 뜨고 아랫배까지 깊이 내쉬겠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명상을 해보는 건 처음인데 파도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하니까 정말 새로운 경험이고 마음이 많이 정돈되는 걸 느꼈습니다. 모래사장을 그럴 때 그 효과는 바다 그 물에서 음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나 내 몸에 안 좋은 탁한 기운이 바깥으로 다 배출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 뭐 덥기는 하지만 바닷바람이 시원하고 발에서 느껴지는 그 파도, 소리, 어떤 감각 이런 게 굉장히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이 자연인 로드는 이제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가 미리 제공을 해드리고 또 저희가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4개 중에서 2개 이상을 수행을 하시면 기념품까지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과 호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휴가 왔는데 이런 행사 있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런 거 받아가지고 아기랑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마주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고생대에 내가 살아온 그런 공룡의 후신같이 느껴져서 동화의 나라로 간 것 같고 아주 행복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잘 잡고 아침에도 헤드사우나도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은 아주 어저께 첫날 출발할 때보다 더 상쾌합니다. 오늘 하늘 너무 파란 거 아니야? 완전 날씨 너무 좋아. 저거 뭐 활짝 핀 거 봤어요, 방금? 뭐? 물고기? 물고기. 대박.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혈당 체크를 하는데 미션북에 보시면 혈당 체크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앉아서 혈당 체크를 하면 그걸 기록을 하신 후에 100일 나왔습니다. 병풍이고 혈당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저 운동을 좀 하고 있고 탄수화물 위주로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로 239 나왔어요. 네, 굉장히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려서 그 췌장 절반이 없어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약해요. 파워워킹이랑 자기 발걸음보다 조금 더 보폭을 넓게 하고 팔을 힘차게 보폭을 크게 아 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운동이 조금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 운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라도 그래서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걸었습니다.
간식 원래 좋아하지만 당 수치도 올라갈 수도 있고 살도 찔 것 같아서 안 먹으려고 자제를 해요. 근데 오늘은 당 체크하면서 내가 간식을 먹으면서 당 수치가 올라가는지 에너지를 얼마 썼는지 체크해 주니까 적극적으로 먹는 데도 참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 체크하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먹으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 후에 먹고 난 다음에 그 기대도 되고 또 그게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자, 운동인 때문에 버티는 게 주 목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몸을 반대로 흘려주면서 하나, 둘, 셋. 아이고, 신났습니다. 몸이 높다. 하루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함께 해야 에너지 소비량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땀이 많이 흘렀는데 오히려 되게 개운하고 진짜 피로가 많이 풀린 느낌이에요. 128. 128? 네, 아직도 높아요. 239에서 111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예. 운동 효과가 있네요. 운동 효과 있어요. 운동은 저 밥 먹고 나서 매일 걷는데 걸으면은 효과가 당장 나타나요. 내 마음 고깊은 곳에 내 마음 고깊은 곳에 바람만 남기고 걷기는 30분에서 60분 사이를 매일매일 해줘야 되니까 식후 후에는 가벼운 산책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분 보충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몸은 힘들었어도 끝나고 나서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찡그리거나 이런 사람이 없고 오히려 뭐 건강을 챙겨간다는 그런 기쁨에 다 가득 차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찌뿌둥한 몸이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 굉장히 유연해지고 이렇게 활기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세상을 봐.